안녕하세요. 컴스루존입니다. 사용 중에 강제로 재부팅이 됐대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렇게 자동 복구가 뜨고 있고요. PC가 올바르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보셨죠? 이런 문제는 가장 먼저 윈도우 손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백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없다면 이렇게 바로 이제 윈도우로 재설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바이오스에 진입을 했고요. 이제 바이오스에서는 기본적인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재설치 전에 기존의 저장장치를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벤치마크도 굉장히 불안하고 디스크 성능에서도 주의가 뜨긴 했는데 그렇다고 고장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재설치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틀려지죠. 고장이에요. 컴퓨터 덮개를 열고 이렇게 가이드와 함께 분리를 했고요. 어차피 용량이 너무 작아서 한 번은 교체를 했어야 돼요. 뭐 타이밍에 맞았다고 보는 게 좋겠죠. 두배 용량으로 교체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가이드에 단단히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대로 케이스에 꽂기만 하면 되죠. 이걸로 끝은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윈도우도 재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전과는 다르게 바로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모든 과정이 다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장비가 없거나 테스트 없이는 절대로 원인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백업 하드디스크가 있고 이제 여기에 저장을 또 따로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치가 끝나고 인터넷은 바로 연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버도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된 상태예요. 최근 들어서는 많이 편해졌죠.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일하는 단계인데 뭐 지금은 다 자동으로 돼 버리니까 어려운 점은 없어요. 초보자분들도 직접 설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 드렸어요.